오늘 7월 13일 수요일 밤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찾아옵니다. 1년에 한번 찾아오는 가장 큰 달을 볼수 있는 기회인 반면에 슈퍼문은 가장 작은 크기 때보다 14% 더 크고 최대 30% 더 밝습니다. 또한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만큼 일시적으로 해수면도 높게 상승합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바다의 팽창 효과가 더해져서 이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슈퍼문과 지진의 연관성 또한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5년 인도네시아의 해일,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일과 동일본 대지진은 각각 재난이 발생한 후 2주 뒤 슈퍼문이 떴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달에 의해 발생하며 지구와 달 사이의 인력이 슈퍼문 때 가장 커지고 해수 또한 가장 높아집니다. 이 인력으로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7월 11일 월요일에 일본 지진조사위원회가 이시카와현의 군발 지진의 원인은 유체의 이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체의 이동이란 아마도 이 기체와 액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항 지진 때에도 유체, 즉 액체와 기체를 고압 상태에서 안반에 주입하는 이 수리 자극을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발 지진에 대한 이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유발 지진 관리를 위한 이 신호등 체계 등의 이 관리 체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발 지진 신호등 체계는 수리 자극으로 발생한 유발 지진 규모 등을 기준으로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해 물 주입 압력과 이 유량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에서도 아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이시카와현의 군발 지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시카와현에서 진도 6 약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진조사위원회는 현재 이시카와현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하지만 올해 2022년에는 이 오키나와 그리고 교토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수의 군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